한 보름 됐나? 보다가 반을 잰 거예요. 몇십 원씩 나오는 거예요. 스트리머 유민상입니다. 5,6천 되나?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리 시작이라도 한지 얼마? 너무 섭섭하네. 한지 한 보름 됐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거의 길잡이가 좀 되드리자. 그래서 그 우리 와이프는 절대 뭐 이런 방송 같은데 이게 나와 본 적도 없고 나서길 싫어하는데 그 질문질 주고 한번 해봤어요. 둘이. 재밌대.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솔솔하군요. 뭐 자신감 팍 가지시고. 예예예. 두루웠어요.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직장인 분이 일반 회사원 회사 다니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기 컴퓨터 책상 앞에 놓고 그냥 계속 타자만 이렇게 치세요. 타자만 치고 그냥 이제 뭐 업무하고 전화 통화하시고 뭐 일상 대화들 나오고 오늘 뭐 먹지 막 이런데 제가 그걸 보다가 반을 잰 거예요. 멍하게 보게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 업무? 그냥 업무예요. 그냥 업무. 그리고 그 타자 치는 소리. 막 그 종이 서류 바스락바스락 넘기는 소리. 이제 그걸 보고 아 그럼 나도 그냥 저런 걸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막 맨날 메이크업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물건만 나와야겠다. 근데 그것도 ASMR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컵에 그냥 유리컵에 얼음 이렇게 또르륵 하면 그 소리 되게 그 좋거든요. 손톱 깎는 소리 이런 것도 들어가. 조선시대의 메이크업, 화장했던 재료 그대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화장을 해보자. 쌀가루 직접 구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빠가지고 뭐 꽃잎으로 이렇게 막 바르고 한복 빌려 입고. 생각만 해도 웃기네. 확 터진 게 어떤 아이템이에요? 터진 게 웃음 참기 대결. 그런 거 재밌어. 되게 편했어요. 그냥 그 웃음 참기용 영상들이 있어요. 되게 웃긴 영상들. 그걸 틀어놓고 둘이 그냥 누가 더 오래 참는 대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 몇십 만씩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웃음 참는 건 선수인데. 웃질 않아. 유튜브에 그때그때 이제 그 유행하는 그 아이템들이 있어요. 맞아. 뭔 챌린지, 무슨 챌린지, 병 뒤집기 챌린지도 있고, 뭐 슬라임, 그런 거 그때그때 그때 다 쓰는 거예요. 개그맨 유민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라는 플랫폼에서 실시간 게임 방송도 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어요. 스트리머 유민상입니다. 예, 예. 게임 잘해요, 원래? 게임을 좋아하죠. 뭐 실력이 대단한 건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겜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독자? 지금 구독자 6만 9천 정도? 6만 9천. 네, 뭐 그렇게 많진 않고요. 뭐, 주고. 어이씨, 엄청 많다요. 사실, 그러죠. 웃기려고도 안 하시고. 오히려 먹방 이런 건 안 하네요. 아, 먹방은 저기. 저기는 방송에서 하니까. 방송에서. 그럼 저 상도이가 아니지.